이번 비디오는 실습 7의 두 번째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바닐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짜볼 거예요. 스텝포드랑 스텝백워드, 포워드, 백워드, 백워드 with 오토그래드, 그 다음에 아래는 모듈 정의할 건데요. 일단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은 물론 어떻게 정의하실지는 챕 6강에서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포워드 패스 정의하고 나면 오토그래드로 싹다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할 거니까 여기 백워드 부분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거는 스텝 백워드, 스텝 포워드, 그다음에 그냥 포워드, 그다음에 백워드 위드 오토그래드, 그다음에 아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일단 스텝이라는 건 어디 보자. 요 넥스트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하나 정의하는 게 스텝 포워드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 가지고 자, 시퀀스, X의 시퀀스랑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들어왔을 때그 아웃풋 계산해 주는 게 그냥 forwar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는 모듈은 자, n의 모듈의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서요. init 생성자에서 파라미터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forward 스텝을 정의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비디오 RNN for image captioning에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 step forward랑 forward를 정의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전 렉처에서 디스커션 됐듯이 우리는 랭귀지 모델 이미지 캡셔닝을 쓸 거고요. 그래서 단원 비디오 명으로는 12.2가 되겠습니다. 12.1에서는 RNN 아키텍처 주로 얘기했고요. 12.2에서 구체적인 이미지 캡셔닝 예제 얘기했었죠. 지금은 12.1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서는 바닐라 RNN 먼저 커버하시고, 그다음에 LSTM이랑 Attention Based LSTM은 다른 비디오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싱글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 바닐라 아래는 구조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 수식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자, 사실 X보다는 XT가 조금 더 익숙하실 테고, H, T 빼기 1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H, T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넥스트 스테이트는 탄의 H,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대해서 자, W, XH, XT 더하기 그다음에 W, HH, HT 빼기 1 더하기 바이어스 이렇게 있었고, XT가 뭐 D by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HT가 같이 보자 H by 1이라고 하고, A가 1 by 1이라고 하면은 HT는 H by 1이 되어야 되니까 XH랑 WHH는 어디 보자 H by D가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H by H가 되겠죠? 여기는 H by 1이고요. 자, 이거는 1 샘플 자, 그 D by 1 X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은 배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배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배치. 만약에, 자, 배치 기준으로, 자, XT라는 녀석이, 만약에, 자, M by D로, XT라는 거는, 보자, T번째 스테이트인데, XT가 지금 N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T 빼기 1도, m by h만큼 있으면 d by 1이 아니고 m 곱하기 d m by h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ht라는 녀석도 n by h가 되겠죠? 그러면은 tan h가 어떻게 씌워질까요? 위 원샘플에 대해서 각자 요 연산을 수행해 줄수 있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방식이 뭘까요? 자, 일단 XT에 대해서
M by T. 만약에 여기 D by H에 대해서 어디 보자. 자, 여기가 뭐 W 위에 WXH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려면 트랜스포즈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HT 빼기 E가 N by H면은 여기는 WHH 트랜스포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B긴 B여야 되는데 B를 뭐 B를 적당히 리쉐이프 해가지고 자 그냥 B라고 하면은 H by 1이니까 뭐 B에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1 by H 만든 다음에 어디 보자 1 by H 만들면은 브로드캐스팅으로 맞춰져가지고 각자의 그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B만큼 바이어스 더해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적으셨다면은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RNA 스텝 포워드입니다. 자, H 넥스트 여기 요 녀석이 지금 여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을 자 H by 1, D by 1, H by 1을 우리는 M by H, D by H, M by H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RNA 스텝 포워드를 풀어야 됩니다. 자, X는 뭐가 들어옵니까? 아, 인풋 데이터입니다. 배치로 들어옵니다. N,D입니다. 그다음에 프리브 H, HT-1이죠? 그래서 N개 배치에 대해서 이전 상태가 들어오니까 N by H고요.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는 두 개입니다. 자, WX, WH, 네, 바이어스 있고요. WX는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커넥션이네요. 아, 우리의 노테이션으로 WXH의 WXH 트랜스포즈에 대응하는 녀석이네요. 지금 판서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D, H입니다. 그다음에 WH는 자, 히든 커넥션에 대한 그 웨이트네요. H by H고 노테이션 기준으로는 WHH 트랜스포즈에 대응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쉐이프 H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그 넣으려면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리쉐이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리턴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next hidden state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캐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다룰 내용도 아니지만은 백워드 패스에 필요한 그 밸류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시부터 한번 쓰죠. 자,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튜플 이렇게 넣어놓고 자, 넥스트 H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행정적으로 말이 좀 이상합니다. 행정적으로 신경 써줘야 되는 캐시. 캐시에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아마 뭐가 필요할지는 한번 써봐야 아는데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 그거 중점적으로 할거 아니까 맥시멀하게 가시죠. 있는 거다 넣어주시죠. 프리브 H 인풋을 전부 다 넣어줍시다. WX WH 그다음에 B 여기다가 X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프리브 H 넣어주시고요. WX 계산된 거 넣어주시고 WX 넣어주시고 다음에 B 넣어줍시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next h 계산하는 거죠. 자, next h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ht 계산하는 겁니다. ht n by h 어떻게 계산해요? 자, 요거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x 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일단 tan h 씌워야겠군요. 어찌 보자. tan h 함수 톨치 안에 있어요. 한번 톨치점 탄H 나타나죠? 그 안에다가 넣으면 지가 알아서 엘리먼트와이즈하게 계산해주고요. 자, X점 맨몰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WX죠? 다음에 옆에 수식으로 써놓으니까 그냥 바로 이거를 치면 돼서 편하네요. 그다음에 프리브 H에 대해서 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또 해줍시다. WH 다음에 자 B 같은 경우에는 H를
1,h로 리쉐이프한 다음에 더해줘야 브로드캐스팅 쓰일 수 있죠? 그래서 b는 리쉐이프를 해주는데 0번째 디멘전은 1을 하고 나머지는 자, 다첫 번째 디멘전으로 보내줍시다. 하셨나요? 자,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체크 코드가 있네요. 자, 체크 코드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봅시다. 물론 에러는 머신 프리시전보다는 작아야 머신 프리시전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짰느냐? 털 직접 린스페이스로 만들었네요. 린스페이스가 등차 수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점을 0.4로 하고 끝점을 7로 한 다음에 그 보자. 스텝은 어차피 x라는 게 n,d 녀석이니까 길이 n,d짜리 등차 수열 0. 마이너스 0.4에서 0.7로 가는 거 만든 다음에 GPU로 보내고 다음에 n,d 쉐이프로 만들어 주네요. 프리브H도 적당히 등차 수열에 쉐입 맞춰주고 그다음에 WX, WH도 그냥 대충 등차 수열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 문제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계산해 놨다면은 이 next h가 뭐로 나왔을지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해 놨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expected next h를 미리 여기 설계자가 계산을 해 놓으셨고요. 만약에 우리가 RNN step forward를 잘 계산했다면 next h가 이 expected next h랑 비슷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relative error를 쟀을 때, 자, relative error 쟀을 때, 보자. 자, predicted 빼기, 아이고, 나와라. 이게 되게 청개구리 같네요. 아, 맞다, 네. 네, relative error가 pred 빼기 true죠. 그래서 둘이 적당히 매우 같은 값이라면 매우 작은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이게 걱정되게 이렇게 오래 돌아가죠? 자, 오케이. 자, next h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8승 근처에 잘 나왔습니다. 잘 계산됐어요. 오케이. 뭐 사실 이거 한 줄만 잘 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틀릴 여지가 없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RNN step backward forward에 대해서 자, next h 쪽으로 HT 쪽으로 업스트림 그래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다운스트림 그래디언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원래 코드였는데요. 우리는 뭐 이렇게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쯤은 패스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만 보십시오. 자, 들어온 건그 HT 방향의 업스트림 그래디언트고요. 자, 그럼 다운스트림 그래디언트는 뭐가 계산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전 포워드 함수의 인풋이 뭐였는지를 보면 되죠. 자, 포워드 함수의 아웃풋이 next h였어. 그러니까 반대로 next h에 대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이 포워드 함수에 대한 인풋 방향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backward, RNN step backward 함수에 대해서는 리턴을 해야 되는 게그 다섯 개에 대한 다운스트림 그래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스텝포워드 이용해가지고 스텝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히든 스테이트 하나, 그다음에 인풋 타임 하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스텝만 넘어가는 거를 짰고요. 자, 이제 여러 스텝을 가는 것 같죠? 그거를 한번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시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이 뭐냐면요.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자, entire sequence를 다 프로세스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짜라고 합니다. 자, 먼저 forward pass를 짜십시오. forward pass만 짜면 땡이죠? backward pass는 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들어오는 속성을 한번 보시죠. x 그다음에 가장 맨 처음 initial hidden state 그다음에 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트를 여러 개 정의할 필요 없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동일한 웨이트를 계속 이전 스텝에서 다음 스텝 넘어갈 때 계속 같은 연산을 해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인풋 그래서 어디 보죠? 인풋 자, x가 좀 변했어요. 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죠. 자, 우리는 인풋이 composed of t vectors each of dimension d.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RNN은 자, hidden state는 사이즈가 d고요. 그다음에 미니 배치 사이즈는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 돌리고 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히든 스테이트 모든 타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뱉어주고 싶다고 리턴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풋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짰느냐? 제가 12강 할 때는 약간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순서를 존중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X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죠. 인풋이, 보통 우리가 봤던 거는 0번째 디멘전이 배치 사이즈고, 그 다음 디멘전이 피처들이었죠. 자, 근데 첫 번째 디멘전이 피처 디멘전이 아니고, 그 시퀀스 타임 스텝 디멘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원래는 n by d만 있었는데 지금 t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x에 뭐자 이게 원 샘플이죠. 원 샘플 하나 뽑았을 때 내가 자 이게 타임 스텝이 t까지 있을 때 0부터 1 t까지 있을 때자 i는 0번 샘플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의 어떤 D 차원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은 X 0, 0, 땡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임이 1일 때의 어떤 D 차원 피처 보시고 싶으시면은 X에 0, 1, 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마지막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 D 차원 피처 보시고 싶으시면은 X에 0, T, 아이고, 정확히 말하면 T팩 1이죠? 그냥 T라고 할까요? T, 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셨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시퀀스 타임 스텝에 대응하는 그 디멘전이 인덱스가 샘플 인덱스 바로 뒤에 들어오고 있네요. 다른 거는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변한 거 없고요. 그다음 웨이트 매트릭스 변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 다른 거 변한 거 없고요. 바이어스 변한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변한 거또 변한 거. 자, 인풋 데이터 n, t, d고요. 히든 스테이트도 n, h가 아니죠. 여러 개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뱉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n, h, t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월드 패스에 필요한 거는 뭐 캐시에 다 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백월드 패스를 직접적으로 할건 아니니까 백월드 패스에 필요한 녀석만 한번 넣어주죠. 자. 그럼 백워드 패스 할 때마다 위에 스텝 포워드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넣어주죠. 그러니까 한 스텝 갈 때마다 그때 X, 그때의 previous hidden state, 그때의 그 웨이트들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저거를 다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약간 좀 더럽긴 하지만은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넣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대충 자,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넣어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캐시 점 어펜드 하고서 자, 어디 보자. 커런트 캐시는 자, rn은 스텝포워드 하고 rn 스텝포워드 하면은 캐시 하나 저장하잖아요. 자, 그 캐시에 대해서 자, 일단 이렇게 붙이죠. 자, 다음에 이거를 캐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요. 이제 요 전체 인타이어 타임 시리즈 H를 어떻게 만들어 줄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자, 여러분, 포그문 피하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포그문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그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왜죠? 이전 스텝이 있어야만 다음 스텝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정의하는 규칙이 여기 포그문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다. 자, rn은 스텝 포워드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새로운 텐서에 복사 붙여넣기라는 것보다는 약간 속이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메모리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빈 깡통을 하나 만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톨치.제로스 자, shape은 n, t,h고요. 그다음에 device는 device 뭘로 해야 돼? device는 자, device는 대충 x의 device랑 똑같은데 넣어달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짜보려고 하니까 nth가 아직 정의가 안돼 있어요. 자, 그럼 nth도 한번 정의를 해보시죠. nth는 자, n 어디 있어요? x의 shape의 0번째죠. 그다음에 t는 어디 있어요? x의 shape의 1성분이죠. h 어디 있어요? 자, h0의 그첫 번째 성분이죠. h0의 shape 첫 번째 성분이죠. 자, 그러면 h가 잘 정의됐고요. 오케이.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정의할까? 포그문에 대해서 그 순차적으로 정의되고 그다음에 이니셜의 h0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프리브 h를 일단 h0로 둬요. 포그문 바깥에서요. 자, 그다음에 rn 스태포드에 프리브 h를 집어넣고 자, rn 스태포드가 자, 프리브 h 집어넣고 그다음에 웨이트는 공유 그다음에 x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일단 모든 배치를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d, d 차원 뭐야? length d자리 다 집어넣어야 되고 자, t번째 x, n, t, d 텐서에서 여기 중간 시퀀스 인덱스만 바꿔가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프리브 h 계산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계산되는 게
그 넥스트 H가 되겠고요. 넥스트 H 말이 이상하다. 그냥 현재 시간이 T니까 커런트 H가 조금 더 저는 이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커런트 H는 그다음에 RN 스태프워드 계산할 때 캐시도 같이 리턴하도록 했으니까 커런트 캐시 같이 리턴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요게 지금 주어진 t에 대해서 자, ht를 계산하게 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xt랑 ht 빼기 1로부터요. 자, 근데 프리브레이치는 h0만 있었잖아요. 그럼 t 구문이 돌면서 어떻게 프리브레이치가 ht 빼기를 그 뭐야 나타내게 할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나타내게 할수 있죠? 자, 어펜드하고 가장 마지막에 자, 프리브 h는 커런트 h라고 선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커런트 h를 그러면은 그냥 버려요? 자, 버리지 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ht를 만든 이유는 n, t, h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h의 t번째 스텝에 대해서는 자, current h를 반환해 줍시다. 자, 그럼 대충 아기가 다 맞나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뭐다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대로 해보죠. 저장됐나? 돌아갔니? 돌아갔군요. 그다음에 자, 에러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머신 프리시전 여기선 12-6승이랍니다. 보통 이게 이 광이나 투구 너무 엄밀하게 만들려 그러는데 보통은 한 12-5승보다 상대의 오차가 작으면 여러분들이 대충 잘 계산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n 샘 배치 사이즈 2, 다음에 타임 스텝 개수 3개, 각 배치와 각 타임에 대한 그 피처 개수 4개, 히든 스테이트의 랭스 5개 만들고요. 그다음에 모두 GPU로 보내시고 XH0, WXWHB는 대충 등차 수열에서 아무렇게나 만들고 쉐이프는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H를 잘 계산했다면은 자, n, t, h 그 텐서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미리 계산해 두신 녀석에 대해서 expected h가 미리 계산되어 있고 우리가 잘 계산했다면 둘 사이의 relative 에러가 작겠죠? 자, 다행히 두개 비교해 봤을 때 자, 프린트 보자. h를 지금 리턴하는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요게 지금 그 relative error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얘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할 때마다 약간 뻑이 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우고 한번 프린트 시켜보자. 뭘요? h를. 그러면은 이 h가 여기랑 비슷하면은 되겠죠? 프린트 expected h. 그다음에 뭐 그냥 둘이 빼보라고 해요. 자, 잘 계산했다면은 두 개의 차이가 거의 0이어야겠죠? 아, 엄청 작네요, 그쵸? 오케이. 잘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컴포넌트는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2장에서 짠 바닐라 RNN이라는 녀석은 뭐 뒤에 로스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스코어 계산하는 파트까지 짠건 아니고 어디까지 짠 겁니까? 자, 어디까지 짰어요? 포워드 패스에서는 그냥 각그 타임 스텝에서의 각 타임 스텝에서의 그 히든 스테이트 값만 쫙 리턴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 값 가지고 뭐 내가 그 테스트 셋에 아니 y 레이블이 그냥 타임이 없는 레이블이다 그러면은 뭐야 가장 마지막에만 스코어랑 소프트맥스 얹어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매니 투 매니 문제를 풀고 있다 하면은 각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각각 다 스코어 계산해줘가지고 로스 펑션에 각각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어떠한 그 유연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히든 스테이트만 리턴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다음에 백워드는 넘기고 대신 자, 오토그래드로 계산된 백워드 한번 보시죠. 자, 오토그래드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러너블 웨이트에 대해서 requires underbar grad는 true 옵션을 켜는 것이죠. 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wx, wh, b에 대해서 requires grad true를 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X랑 W, 제로에 대해 X랑 H 제로에 대해서는 굳이 requires grad true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줍시다. 자,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시죠. 자, 지금 NTDH 정의하고 나서 X부터 B까지 그냥 랜덤 넘버로 다 정의했죠? 자, request grad true 하고요. 그다음에 out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rnn forward 그다음에 sequence랑 그다음에 initial hidden state, weight 세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out 지금 n, t, h 있죠? 자, 그래서 아웃 상태에서 내가 백월드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아웃에서 백월드를 하려면은 시드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아웃 n, t, h에 대한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하나를 대충 아웃이랑 쉐이프 똑같이 해서 만들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백월드 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자, 이제 그 X, H 제로 우리가 requires underbar grad는 true를 켰던 녀석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싹다 여기 이 밑에 이 grad 메소드 안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굳이 뒤에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고 나서 추적을 하시면 원래 이게 매뉴얼하게 백월드 프로포게이션 짜고 나서 그두개 비교하는 코드인데요. 우리는 그냥 오토 그래드만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가 알아서 뭔가 잘 계산이 된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 알아봤고요. 이제 이 녀석을 RNN 모듈로 한번 감싸줄 겁니다. 여기도 코드가 미리 짜져 있는데 향후의 전개를 위해서 숙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닐라 RNN을 자, NN 모듈로 쓸 거고요. 자, 다른 뉴럴 네트워크 모듈의 베이스로 짤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NN RNN NN 모듈은 이미 있습니다. 자, 이미 있어가지고 이 녀석은 자 모듈. 모듈 중에 어딨어? RNN 잘안 찾아지네요. 컴플루션이 있는데 말이죠. 잠깐만. 일시정지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파이토치고요. 다음에 여기서 토치 NN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 말고 여기 리커런트 레이어 있습니다. 지금 뭐 NN.RNN, LST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N년증 RNN 보시면은 어떻게 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연산을 수행해주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바이어스 텀도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주네요. 자, 그다음에 인풋은 인풋 시퀀스랑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아웃풋은 자, 어디 보자. 자, 히든 스테이트를 전부 다 이렇게 아웃을 해주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그 실습 노트에서 짜고 있는 RNN 모듈이 이 실제 이 톨치에는 RNN 이 클래스랑 상당히 흡사한 구조일 것임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RNN N점 모듈 한번 짜러 가셔보실까요? 자, 일시 정지를 누르고 자, RNN 모듈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짜지는지 보시죠. 일단 클래스니까 이닛이랑 포워드 파트가 정의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커스텀하게 하위 메소드로 또 정의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RNN 이 모듈을 생성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진 않고 다 다른 녀석의 보조 자료로 쓰이겠죠? 자, 어떻게 써 있는지 보시죠. 일단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보시면 일단 이거 기능부터 RNN이라는 거는 싱글 레이어 바닐라 RNN 모듈이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풋 사이즈랑 히든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 이전에 디노트 된적 있는 시퀀스 각 타임 포인트에서 인풋이 디멘전 몇이냐고요. 히든 사이즈는 자, 히든 스테이트의 그 랭스를 몇으로 그 히든 디멘전을 몇으로 가져갈 거냐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닛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기선 CPU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디바이스 쿠다로 보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받아가지고 자, 웨이트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바이어스 초기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셀프 파라미터 등록합니다. self.wx, self.wh, self.b고요. 그다음에 자, 파라미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요그 파라미터 등록하실 때는 그냥 톨치로 바로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파라미터라는 어떤 함수 안에 집어넣어야 등록이 됩니다. 자, 이건 NN점 모듈의 규칙이니까 지켜주십시오. 자, 어디 보자. 그래서 자, 그 어디 보자. 사이즈는 자, D, H가 되겠고요. 디바이스랑 D타입은 지정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어떤 뜻일까요? 자, 파라미터로 등록하는데 이 안에 랜덤 넘버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풋 사이즈의 스퀘어루트로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런 자, 그러니까 지금 WX에 대해서 초기화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초기화 이렇게 뭐야 D by H로 초기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는 녀석에 대해서 스퀘어루트 이렇게 D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이죠?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죠? 발음이 꼬였네요.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죠? 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고려했을까요? RNN에서 지금 탄H 액티베이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고려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실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거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WH도 똑같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시되 여기 왼쪽 디멘전에 맞춰서 스퀘어루트 다르게 나누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음에 바이어스 텀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파라미터 모두 초기화 시켜줬고요. 포워드 패스 어떻게 정의합니까? 포워드 패스에 대해서는 인풋 n, t, d 넣었을 때 그
결과로 리턴 해줘야 되는 게또 n, t, h가 되겠는데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RNA 포워드로 미리 정의했던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 포워드 패스 규칙은 RNA 포워드에 대해서 XH0, 다음에 우리가 러너블 웨이트로 설정해 놓은 그 파라미터들 여기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백워드 패스는 오토그래드로 할 거니까 굳이 캐시를 리턴 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이 스텝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RNA 포워드 처음 정의할 때 RNA 스텝포워드 썼잖아요. 근데 이 함수 자체가 셀프 컨테인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짜 이 파이토치 안에서는 이 RNA 포워드 함수가 내부적으로 또 다른 셀프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NA 포워드에서는 self.step.forward를 아마 콜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대충 그 외부 종속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자, 배치 사이즈 2, 타임 시리즈, 타임 스텝 3, 디멘전 2, 그다음 히든 스테이트 5개에 대해서 자, 쉐이프 맞춰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자, my RNN 모델은 자, RNN 모델 RNN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풋 그 디멘전 인풋에 각 타임 스텝에서의 피처 개수, 그다음에 히든 개수 넣어주고 그다음에 투 더블 쿠다가 여기 맨 처음에 정의할 때투 더블 쿠다가 여기 있었죠? 여기 좀 있었는데 이 녀석이죠? 자, 이 녀석에 별표 두 개를 넣어주면은 요 D타입이랑 쿠다 요두 개를 다 지정을 해이 함수를 지정을 해준 콜이 돼가지고 이겼어. 네. 결과적으로 이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D타입은 우리가 미리 지정한 그 플로트 32, 그다음에 디바이스는 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니다. 네. 아, 맞죠, 맞죠, 맞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NN점 모듈이 생성이 됐고요. 이제 이 생성된 NN점 모듈에 X.H0를 집어넣으시면은 뭐 계산하는 겁니까? 이 MyRNA 모델이 여기 forward pass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거는 여기가 HN이 되겠고요. 따라서 N, T, D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바닐라 RNN을 톨치 NN 모듈의 형태로 정의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그다음에 RNN for 그 이미지 캡셔닝 한번 해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마칠게요.